5개월 전쯤에 트리플 모니터 정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바벨의 32인치 모니터 3개를 협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트리플 모니터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이 컨텐츠를 어느 정도까지 연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다루면요 이게 한두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정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줄이고 줄여 단순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우 이놈의 유튜브 이렇게 고민하면서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39인치 싱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9인치 모니터가 휠베이스 뒤쪽 적당한 곳에 위치하였을 때 게임들의 기본 화각 상태에서 차량의 크기가 실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거나 뭐 정도로 느껴졌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싱글 모니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은 심레이싱에서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리플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옆으로 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싱글 모니터에서도 화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로 넓히면은 더 많이 보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과 카메라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눈의 시야각은 굉장히 넓습니다. 180도가 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이는 시야이고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보는 시야는 그보다는 약간 좁습니다. 보통 50mm 렌즈가 표준처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50mm 렌즈로 촬영했을 때 전경과 후경의 크기 비율, 즉 원근감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원근 왜곡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화각과 비슷한 건 35mm 렌즈입니다. 하지만 35mm 렌즈는 주변부로 갈수록 원근감이 왜곡됩니다. 광각 렌즈로 갈수록 주변부의 원근감은 크게 왜곡이 되는데 게임도 똑같은 원리로 카메라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각을 넓히면 넓힐수록 원근감이 왜곡되는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눈은 웬만한 카메라 렌즈보다도 훨씬 광각인데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상이 맺히게 되는 망막이 평면이 아니라 구면체이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우리 눈은 두 개이죠. 즉 두 개의 렌즈로 본 화면을 뇌에서 3차원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 눈은 광각이지만 원근 왜곡이 덜합니다. 카메라에서 일어나는 원근 왜곡은 3차원을 2차원 안에 구겨놓다 보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도 똑같이 3차원을 2차원 안에다 구겨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심레이싱 게임에서는 거리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구겨넣어서 원근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가 50mm 렌즈의 원근감이 왜곡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mm 렌즈로 찍은 사진 여러 개를 붙이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레이싱 게임에서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단순히 화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Z축의 거리감은 실제와 같이 유지하면서 화각을 넓히는 행위라는 거죠. 바로 이런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은 심레이싱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각 조절 기능입니다. 이런 시야각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트리플 모니터를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트리플 모니터를 지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 거리에 따라 실제 크기 비율에 맞춰 화면에 보이는 영역을 조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 영화 호빗의 촬영 기법처럼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모니터가 가까이 있으면 게임 화면 속 차량 내부의 크기는 비교적 작아져도 될 것이고 모니터가 멀리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좀 더 커져야겠죠. 두 번째는 좌우에 붙어있는 모니터 각도에 따라 화면이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 왜곡을 보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모니터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시야 조절 기능과 사이드 모니터의 각도 보정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2인치 트리플을 처음 설치했을 때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분명 좌우 시야각은 넓어졌지만 상하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상하 시야각도 줄었거든요. 39인치 사용할 때와 32인치 트리플 사용할 때 모니터 위치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트리플 모니터를 휠베이스보다 앞에 놔야 진짜 같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가까우면 이제 부담스럽고 좀 뒤에 위치시켜야지 진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약간 뒤에 있다 보니 저한테는 상하 시야각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상 이거 생각해보느라고 이 영상이 오래 걸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선호도 차이에 대해서 제가 머리 쥐어뜯으면서 추측해본 결과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노안이 와서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아 물론 김종겸 선수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유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크기는 시각적으로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모니터가 실제 나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니터의 면과 화면상에 보이는 자동차의 어떤 부분과 일치시킬 것인가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어떤 부분을 실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니터의 면으로 삼을 것인가 그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의 면이 자동차의 앞 유리라고 여깁니다. 즉 저는 모니터의 물리적인 면을 실제 차의 외형에 대입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차의 물리적 외형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뒤에 놓는 것이 더 이질감이 덜하고 어떤 분들은 대시보드 스크린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거나 혹은 차 안에서 운전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은 모니터가 휠베이스 뒤쪽으로 너무 멀리 위치했을 때 그것이 뭔가 이질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모니터를 가까이에 놓는 것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워지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시야각은 더 넓어져요. 차량의 좌우나 상하가 더 많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또 모션 시뮬레이터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시각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현실 세계 영역이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몰입감도 더 커질 수 있겠죠. 모니터를 최대한 나와 가깝게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별로이고 또 저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최대한 가까이 놔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리플 모니터에서 시각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모니터의 물리적 위치가 우리의 인지와 결부돼서 좀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오토모빌리스타2가 트리플 설정에 있어서 가장 진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게임들은 전부 엔비디아 서라운드나 AMD 아이피니티 같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트리플 모니터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좌우 각도에 따른 왜곡 보정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은 좌우 모니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좌우 모니터는 동일한 각도이어야만 합니다. 반면 오토모빌리스타2는 서라운드 설정 없이 트리플 모니터를 지원하는데 좌우 모니터의 각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토모빌리스타2에서는 모니터를 이런 형태로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 게임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소감이 아마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일 텐데 사실 간단합니다. 돈 있고 공간 있으면 하세요. 이 아케이드 게임을 트리플 모니터로 하는 거는 오히려 좀 그냥저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심레이싱에서 시야각 조절기를 사용하면은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입체감입니다. 거리감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차 안에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차량 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코너링 시에 차량이 회전하는 각도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잠깐 모션 시뮬레이터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간의 방향전환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할지 보통은 이제 방향전환할 때 시선이 돌아가야지 정확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싱글 모니터를 사용할 때보다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하고 나서 코너를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 모니터에선 잘 안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폭이라든지 시선을 돌리는 거에 따른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애초 바벨에서 이 모니터를 협찬받을 때 이 제품을 광고하거나 리뷰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워낙 모니터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어떤 특정 모니터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은 고주사율 모니터에 32인치 1080 해상도의 모니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트리플을 구성하는 순간 그래픽카드의 사양이 꽤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1080 해상도가 뭐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간입니다. 현재 저도 이 트리플을 구성하느라고 방에서 시뮬레이터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32인치가 나름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더 큰 인치수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은 상하 시야각도 더 넓어지며 몰입감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인치수의 모니터를 구입해서 비교를 해보려던 찰나 LG전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